이스라엘에선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완화한 이후 대형 행사가 속속 재개되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한국과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 문화를 함께 즐기는 축제가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명영주 리포터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신나는 음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K-POP 리듬에 맞춰 너도 나도 춤솜씨를 뽐냅니다. 지난달 20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PCR 검사를 폐지하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한 이스라엘. 코로나 사태 이후 첫 대면 행사로 재개된 한국 문화 축제에 현지 시민들도 들뜬 표정입니다. For me, Korea Week is seeing the traditional and the modern coming together, having great moments with Korean music, Korean food, Korean economics, high tech, many, you know, many things, not only like drama or K-pop. I play music myself, so it was interesting to listen to a different type of music that I usually don't listen to. 이번 행사는 한국과 이스라엘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닷새 동안 열렸습니다. K-POP과 드라마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국악 공연 등 전통 문화도 비중 있게 소개되면서 한국 문화의 저변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테라비브 대학교의 교수분과 학생들이 왔을 때는 여기 그 영조정순왕 왕과 왕비 앞에서 거의 설명을 했고요. 그분들의 질문 또한 진지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행복했고요. 한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는 사람조차 없을 정도로 한류 불모지였던 이스라엘. 수교 60년이 된 이제는 공식 활동하는 한류 동호회 회원만 7천여 명에 이를 만큼 한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와 한국사,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가 의미를 더하는 이유입니다. Hallyu is what brings students into class. We have 63 students, Israeli students, majoring in Korean studies, in Korean language, history, politics, society, culture. And it's all thanks to Hallyu. 올해 문화축제는 특히 수교 60주년을 맞아 K-POP뿐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면이 소개됐습니다. 한국대사관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전통문화를 현지에 더 깊이, 널리 알리는 데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YTN 월드 명영주입니다.